일단 뭐 경기 초반에 석점포까지 가동시키면서 전자랜드가 풀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비들이 몰려다니고 있는데 유현준 열렸네요. 쏩니다. 들어갑니다. 석점포 유현준. 후회가 되죠. 예. 유현준과 끝까지 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정용호 선수였습니다. 정창용이 빼줬습니다. 킥 패스 이후에 석점. 아, 좋습니다. 끝합니다. 유현준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김상규 코너로 유현준 1분 35초 남아있습니다. 4점! 유현준! 이정현 라거나 멀리 스피드 걸어주고 나왔습니다. 정창용 거쳐서 유현준 쏘지 않았어요. 베이스라인 돌파 패스 연결 라거나 집어들면서 득점! 양팀 모두 첫 공격 6번 공격까지는 실패. 김지환 크로스오버 김낙현 이미 속았습니다. 파골도 반대편 코너 유현준 잡고 내려와서 바로 던집니다. 아, 3점 유현준만 오늘 뜨겁습니다. 네. 자, 진입하지 못하는 전자랜드입니다. 유현준 파골도 외가 브레이크 수비 머리 그리고 스페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크린 빠져나오면서 정용훈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좋았어요. 이내 나옴 불타는 수비 네. 성공합니다. KCC 리드 타이거 연결 이정현 좋습니다. 때 김지환 방패스 수비하나 미끄러져 있고요. 뚫고 들어옵니다. 스피드로 상대 달라거나 멈칫하면서 인사이드 득점. 달라거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안쪽으로 투입 앞에서 통과됐어요. 페이크 이후에 2대0 상대 봅니다. 달라거나 막았어요. 뛰어갑니다. 조치 KCC 유현준 패스 한대 정창영 따라옵니다. 환상적인 속공입니다.